검찰이 가수 싸이에 대해 단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한명관 차장 검사는 가수 싸이의 경우 신고한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병무청을 통해 행정 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싸이의 부실 근무에 대해서도 그동안 병무청의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밝혀졌다며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만큼 열심히 근무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싸이의 특례 편입과 관련해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 특례 업체 대표 박모 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 씨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